윤미애님은 지금부터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요, 골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있어도 전혀 모르셨던 윤미애님. 40대 대비 70대 요추 골밀도 무려 59.1%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골밀도가 줄어들면 골절이 안 생기려야 뭐 안 생길 수가 없겠는데요. 맞네. 네, 맞습니다. 여성 내부는요, 네. 특히 골밀도 감소를 꼭 막으셔야 합니다. 이 여성들은 완경기에 접어들면서 골밀도 감소가 10배나 빨라지고요. 60세 이후에는 최대 30%의 뼈가 사라지거든요. 30%요? 골밀도를 단 10%만 올려도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 몇 년을 늦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면 1년? 10년. 10년? 3년? 한 5년만 늘어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3년 정도만 늦춰도 네. 고맙겠어요. 바로 13년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0% 올려야지. 10%밖에 안 되는데 13년? 네, 13년이요? 10%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올려야지. 어떻게 올려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멸치나 칼슘이 있는 음식을 많이 골고루 먹으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일반적으로 뼈 건강하면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칼슘을 적당량으로 섭취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몰랐네. 칼슘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고요? 네, 이 혈액 내 칼슘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요. 네. 혈관에 칼슘이 쌓이게 되고 또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과도하게 칼슘을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요 약 15%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5%나요?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 네. 정말 무섭다. 아니 박사님. 천연 수세미처럼 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우리 어머님의 뼈. 무엇을? 어떤 걸로 채워야 될까요? 채워주세요. 예? 진짜 채워주세요. 네. 무엇으로 채우면 될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인데요. 골다공증의 뼈와 같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이 천연 수세미에 이것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기를 좀 기다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뭐예요, 이게? 자, 이렇게 물을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골다공증 뼈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 채워졌을까요?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쪽은요. 네. 작은 힘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네네네. 말랑말랑하네.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뿌린 뼈에는요. 아무리 단단하게 두드려도 부서지지 않죠. 네. 오, 대박. 아주 그냥 철근이 된 것 같은데요? 짱짱. 딱딱하다, 딱딱하다. 두드려도 꿈쩍도 안 해요. 조심해, 망치 조심해. 망치 깨진다. 진짜 망치가 깨지겠네. 잠깐만, 저 뭐죠? 저 가루 뭐예요? 흰가루의 저 흰가루가 뭐예요? 궁금하다. 저 무슨 가루지, 저게? 골다공증으로 부서지기 쉬운 이 텅 빈 뼈를 꽉 채워줄 오늘의 처방. 바로 바로 MBP입니다. MBP? 부서지기 쉬운 텅 빈 뼈 꽉 채워줄 MBP. 오, MBP가 뭐지? MBP? MBI는 네. 들어봤는데. MVP 아니야? MVP? MBP는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이고요. 이 우유에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추출한 걸 말합니다. 우유를 데웠을 때 이렇게 위에 하얀 막이 생기죠. 이 막을 저희가 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청에서 뽑아낸 단백질, 이 성분을 저희가 바로 MBP라고 합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이 MBP를 두부, 낫또와 함께 3대 뼈 건강식품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네. 이 MBP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유에서 추출한 거면 그냥 우유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데우고 추출을 해요? 저도 그러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우유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MBP를 따로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 MBP는 우유 속에 단 0.005%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뼈 건강을 위한 MBP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이 40mg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200ml의 우유를 무려 130잔 마셔야 합니다. 너무 많아요. MBP 먹을래요? 그게 좋겠죠? 네. 네. 아니야. 큰일 나겠다. 야. 우유 먹다가 야 졌어 되겠다. 박사님, MBP가 이 골밀도도 높여주나요? 맞습니다. MBP가 골밀도의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네. 여기 50대가 된 이지의 오나미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뻐요. 네. 아유, 저 이렇게 화가 났죠? 이 골드바를 네. 골밀도라고 가정하고 제가 두 개씩 드려볼게요. 네. 자, 두 개. 두 개. 둘. 진짜 반짝반짝인다. 빛나. 아니 근데 요즘 네. 100세 시대잖아요.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두 개를 못 버텨요. 네. 골밀도를 늘리는 방법은 MBP에 있습니다. 이 50대가 된 지혜 씨와 나미 씨. 지혜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MBP를 6개월간 꾸준히 섭취했고요. 나미 씨는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과연 6개월 뒤에 두 분의 골밀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6개월. 6개월 뒤에. 한 개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50대인 지혜 가이드가 6개월 동안 MBP를 섭취한다면? 네. 하나. 두 개. 네. 부자다. 두 개? 네. 부자가 됐어요. 지혜 가이드의 요추 골밀도는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 약 두 배 늘어나게 됩니다. 와, 6개월 만에요. 와, 대박. 하지만, 네. 나미 씨처럼 MBP를 섭취하지 않는다면요? 네. 네. 뭐야? 빼요? 뭐야? 빼요? 이렇게 나 또 화났어 지금? 네, 나 화났어요? 진짜 더 화나 보여. 네. 안타깝지만 금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와, 진짜? 안 되겠다. 박사님, 저 그냥 당장 지금 당장 MBP 먹겠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인데요. 네. 이 평균 50세 완경 여성에게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이 섭취군의 요추 골밀도가 1.21% 증가한 반면에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요추 골밀도는 0.66% 감소했습니다. 대단하다. 확실히 다르네요.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요. 우리 20대의 지혜 씨와 남희 씨를 만나볼게요. 네. 돌아가고 싶어요. 20대 나도 20대로 가고 싶다. 진짜 20대다. 뭐야? 20대야. 진짜 20대다. 20대야. 상큼하네요. 세상에. 지금 화 안 났다. 두 분이 20대 때 한 개씩의 골밀도 골드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만약에 MBP를 섭취했다면 이 골밀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잠깐 20대였으면 더 쌓이지 않을까요? 더 많이 빨리 더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MBP를 섭취하지 않아도요. 네. 20대에는 골밀도가 한 개 늘어납니다. 진짜 한 개 늘어나고 건강하네. 네. 하지만 네. MBP를 섭취한 쪽은 예. 총 4개 총 4개 정도 예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에? 에? 몇 개 붙이시는 거야? 6개. 오케이. 네. 네. 네? 아니 설마요. 6개? 진짜? 계속 늘어요? 8? 8개.
9개가 10개 넘어가겠네요. 10개야? 10개? 와, 10개인가 보다. 더 된다고요? 네? 굉장히 반짝이네요. 와! 마지막 몇 개야? 6개? 6에 7에 13개? 13개? 이렇게 MVP를 섭취한 쪽은요 약 12개가 늘었습니다. 와. 이 실제 평균 21.3세 여성을 대상으로요 이 6개월간 MVP를 섭취한 결과 섭취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요추 골밀도가 약 12배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와.